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그곳엔 꽉 닫힌 아주 좁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대굴대굴 굴러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맹목적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던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제야 둘러보니 방 안엔 침대와 식탁과 의자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놓여 있는 거울은 그의 뒤통수를 비추었는데요. 아주 이상한 거울이었죠. 벽에는 두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를 바로 해놓으면 하나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액자 두 개를 모두 바로 해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는데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더니 갑자기 의자 다리가 짧아져 버렸죠. 어이가 없어 바라보고 있자 의자 다리가 길어지며 그의 눈을 공격했습니다. 봉변을 당한 그는 수프나 먹어보려 했지만 수저의 구멍이 숭숭 나서 떠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맥주를 마시려 했더니 맥주잔이 작아져 겨우 한 모금밖에 마실 수 없었죠. 달걀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수저가 톡 부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달걀인가 돌멩인가 싶어 식탁에 내리치자 식탁을 뚫고 발등으로 떨어지다니 아파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화가 나 달걀을 집어던지자 벽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뭐 이런 벽이 다 있나 싶어 만져보고 있는데 그만 주먹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간 주먹이 빠지질 않았죠. 부러진 수저로 벽을 파내 간신히 주먹을 빼냈더니 식탁에 구멍이 생겨 수프 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옷으로 대충 닦아낸 그가 포크를 들고 소시지를 먹으려 하자 포크가 마치 불에 구워진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었는데요. 포크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집어먹으려던 찰나 옷장에서 튀어나온 사나운 개가 소시지를 몽땅 먹어버렸죠. 결국 식사를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라도 자려 했지만 침대가 분해돼 가루가 됐습니다. 잠자기도 포기하고 일어난 순간 바지가 벽에 붙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았는데요. 바지를 벗어보니 벽에 못질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재킷에 못이 박혀 등판이 떨어져 나갔고 소매에 못이 박혀 아예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으로 달려가 마구 두드렸는데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닭을 쓰다듬으며 들어왔죠. 남자는 그에게 도끼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도끼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남자는 반대쪽 문으로 나가버렸죠. 다시 잠겨버린 문을 향해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문을 뜯어내고 나니 이름이 가득히 적힌 벽이 드러났는데요. 벽을 들여다보며 수많은 표정을 짓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넣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좁은 방은 체코 애니메이션의 전설 얀슈방크 마이에르 감독님이 30대 초반에 만든 작품인데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전에 만든 초기 실사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특히 주인공이 거울을 보는 이 장면은 르네 마그리트님의 1937년도 작품인 복제금지나 살바도르 달리님의 1945년도 작품인 내 벌거벗은 아내가 그녀의 몸을 보고 있다와 같은 초현실주의 회화를 영화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모든 초현실주의 예술이 그러하듯 수많은 분석과 토론의 여지가 있는 좁은 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좁은 방이 만들어졌던 1968년은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그러니 좁은 방이 공산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은 꽤나 타당해 보이는데요. 특히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검열과 단속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난 후였기에 더욱 그러하죠. 아마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루돌프 2세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가 예술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예술적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던 건데요. 또한 개인의 감정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즉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방은 체코를 옥죄고 있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자 절망적이었던 당시 체코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주인공이 이름이 적힌 벽과 마주하게 되는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 침공했을 때 체코에서 있었던 비밀경찰 신문을 표현한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비밀경찰들은 창문이 없는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고 무의미한 질문을 퍼붓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았죠. 신문관의 기괴하고 독단적인 행동과 폭력,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전등 불빛은 사람들을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던 사람들은 마지막엔 비밀경찰이 꾸며낸 자백서에 서명해야 했는데요. 즉 좁은 방은 좁은 감옥에 갇힌 체코인의 모습인 거죠. 좁은 방은 전체주의 사회이든 개인주의 사회이든 상관없이 평범한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리나 가치관, 경험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우리는 좁은 방의 주인공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좁은 방이 그를 무한한 좌절에 빠뜨렸듯이 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쓰러지는 것, 다만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난로에선 물이 쏟아지고 수도꼭지에선 물이 아닌 돌이 떨어지고 벽이 손을 집어삼키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텐데요. 인간이 이룩한 물질 문명의 상식에 통하지 않는 세상에선 어떠한 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될 테고 그건 인간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즉 좁은 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한 인간의 의존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